쥬니. 오늘은 인터넷에서 화제인 전 남친 토스트 모르실까봐 설명해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남친하고 헤어지고 카톡을 보냈대요. 뭐해?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네. 혹시 저번에 오빠가 해준 토스트 기억나?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참고로 이걸 구실로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레시피만 알려주라. 크크크. 식빵에 크림치즈 바르고 블루베리 잼 발라서 렌지에 10초. 감사 감사. 이렇게 화제가 돼서 편의점에도 나왔대요. 이거 레시피대로 니쭈가 만들어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전 남친이 백종원이었나 봐요. 이렇게 먹으니 니쯔도 전 여자친구가 해준 김치찌개가 생각나요.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 나 니쯔야. 그 저번에 가평에서 네가 해준 김치찌개 레시피 좀 물어보려고. 그거 나 아니야. 전전 여친이었나 봐요. 오늘 여자친구랑 같이 오신 분 있나요? 다 불륜인가요? 왜 팔짱을 끼고 있는데 손은 안 들어요? 전 남친 토스트 먹어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여기 흰색 옷 여자친구랑 온 거였어요? 네. 일로 와봐요. 이름이 뭐예요? 화웅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예스. 그럼 지금부터 니쭈와 화웅의 ASMR. 화웅아, 왜 불러? 너는 전 여자친구가 해준 음식 있어? 있어. 그럼 지금 여친은 해준 음식 있어? 있어. 어떤 음식 깨졌어? 애물파전 비 올 때. 비 올 때 집에 갔었나 봐. 마홍이의 다음 여친을 위해서 그만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화웅이에게 전 남친 토스트를 먹여볼게요. 맛있어요. 그럼 니쭈가 만든 토스트도 먹어볼래? 네. 니쭈는 매운 걸 좋아해서 불닭소스를 발라왔어요. 하나씩 먹어볼게요.
완전 매워할 거니까.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어, 난데. 아까 김치찌개 레시피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어, 맞아. 야, 너 진짜 뭐...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니쭈. 어. 지금 너 누구랑 있어? 나 하울이 뭐? 하울이 이름이 뭐 그래? 친구, 친구. 친구 바꿔봐, 빨리. 빨리 봐. 여보세요? 아니, 남자 둘이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예요? 니쭈 자취방이야. 어머, 왜 이래? 왜 이래? 방송국이야.